액화석유가스 충전 용기는 항상 몇 도씨 이하로 유지하는가? 너무 쉽죠? 답은 4번 40도씨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반복되는 문제가 됩니다. 곱표 하시면 되겠습니다. 65번 산수화시 질렌 수소 제조 시 품질 검사 실시 횟수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품질 검사 1일 1회 이상 이렇게 되겠죠. 그죠? 품질 검사 실시 횟수는 1일 1회 이상. 그렇죠? 답은 3번으로 여러분께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일간 저장 능력이 35,000 세제곱미터인 일산화탄소 저장 설비의 외면과 학교와는 몇 메다 이상의 거리를 유지해 주어야 되는가. 여기에서 학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제2종 보호시설이다. 이렇게 학교라고 하는 것은 주택은 제2종 보호시설이 되는데 학교나 공회당, 극장, 일시 수용 인원이 상당히 많은 경우 300인 이상 되는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종 보호시설이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생각을 해 두셔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1만 세제곱미터 이하, 그죠? 1만 세제곱미터 이하, 2만 세제곱미터 이하, 그 다음에 3만 세제곱미터 이하, 그 다음에 4만 세제곱미터 이하, 이와 같은 형태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하 이렇게 되니까, 자, 여기에서 1만 세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17m, 그 다음에 2만 세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21m, 24m, 27m, 30m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거는 저장 1일 저장 능력이 35,000이니까 3만은 넘어서고 4만이 되지 않으니까 얼마를 해줘야 된다 말입니까? 3만은 넘어서고 4만이 되지 않으니까 해답은 27m, 그죠? 27m의 안전거리를 두어야 되겠다. 그래서 66번의 답은 4번이 되는 것이다. 그죠? 66번의 답은 4번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답안을 찾아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답안을 찾아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7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식 프로판 연소기용 용접 용기에 액화석유 가스를 충전하기 위한 압력 및 가스 성분의 기준은 단 충전하는 가스의 압력은 40도씨를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충전하는 이동식 프로판 연소기용 용접 용기, 이 문제도 우리가 최초로 나와 있는 문제가 됩니다. 그렇죠? 이것은 해답은 1.53MPa 이하 프로판, 프로필렌 90몰% 이상으로 한다. 충전하기 위한 압력 및 가스 성분의 기준 이동식 프로판 연소기용 용접용기, 이동식 프로판 연소기용 용접용기 액화석유 가스를 충전하기 위한 압력 및 가스 성분의 기준은 어떻게 되겠는가? 1.53MPa 이하 프로판, 프로필렌 90몰% 이상으로 한다. 이게 기준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지금 현재로 여러분들한테 강의하고 있는 것은 가스 안전관리 부분입니다. 이 가스 안전관리 부분은 우리가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 별표를 기준으로 해서 만든 과목이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이동식 프로판 연소기용 용접 용기 같은 경우에는 압력은 1.53MPa 이하, 프로판, 프로필렌 90몰% 이상으로 하는 것이 기준이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정리를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67번의 해답은 4번이 답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차량에 고정된 탱크 운반 차량의 운반 기준이다. 가연성 가스, 액화석유 가스를 제외한다. 산소 탱크의 내용적은 18,000리터 이하로 제한을 한다. 독성가스, 암모니아는 제외한다. 독성가스의 내용적은 12,000리터 이하로 제한을 하는 것이 탱크로리를 우리가 만들어낼 때 무한정 크게 만들 수는 없다. 그렇죠? 그래서 안전관리법에 탱크로리의 용량을, 그죠? 저장 능력을 이와 같은 형태로 규제를 가하고 있습니다. 가연성 가스 또는 산소 같은 경우에는 18,000리터 이하로 만들어야 되겠고, 독성가스인 경우에는 12,000L 이하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해답은 3번이 답이 되는 것이다. 이제 이거는 과거에 자주 등장했던 문제 유형이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되겠습니다.